아, 당연하십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요 엑셀 있죠, 엑셀. 엑셀을 지금 엄지 스로틀이잖아요, 엄지 스로틀. 엄지 스로틀로 돼 있는 이 표준 JMP 컨트롤러. 뭐 JMP 컨트롤러 이런 거죠. JMP 이렇게는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 케이스 발이 뜯었어요, 제가. 무난하고 이 정상인 JMP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 스로틀 게이지 요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배선 작업을 딱 쳤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왜안 되는지 한번 보려고 선을 막 주구장창 깔았어요. 주구장창 깔고 했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한 2시간, 3시간째 하는데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어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돼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몇명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잘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파워 온오폰 돼요.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는 되죠. 잘 되죠. 이렇게는 잘 됩니다. 이렇게는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꺼지고 켜지고는 잘 되는데 얘가 꺼지고 켜지고는 우리가 킥박스 선을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선이죠. 보통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뜯어버리고 파워를 뜯어버리고 다시 할게요. 뜯어버리고 뜯어버리고 다시 할게요. 이게 다 분리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이쪽에서 우측에서 오는 배선이죠. 우측에서 오는 배선.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좀 반반 뜯어서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쪽을 붙여 놓고 작업을 할게요. 일단 스로틀 선이 이쪽에서 보통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작업이 되죠. 보통 까만 선 그죠. 그 다음에 가속기 선이 기어 조금 더 강한 까만 선하고 그죠. 까만 선그 다음에 빨간 선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황색도 있고 육선이죠. 육선. 그 다음에 파란 선도 있고 그죠. 파란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세팅을 조금 더 길게 할까? 제대로 할까? 재밌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6개. 그다음 초록색 선도 있고 그죠? 그다음 노란색 선도 있죠. 이렇게 해서 6개예요. 2, 4, 6개. 그래서 여기 지금 스로틀 게이지 보면 제가 선을 따놨죠. 6개 실험하려고. 그렇죠. 원래 6개 연결하면 작업이 돼요.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연결을 하고, 그죠? 그 다음 파란색, 파란색대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주황색, 주황색대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 빨간색, 빨간색대로 연결을 하고, 그죠? 그 다음 파란색, 파란색, 녹색, 녹색대로 연결하면 이제 작업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다는 구동이 되죠.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제 노란색을 연결하고, 그죠? 노란색을 연결하고, 그 다음 빨간색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좀 테이프를 좀더 길게 자를게요. 테이프를 좀더 길게 잘라서, 작업을 하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하고 공감해 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디테일하게 테이프를 잘랐어요. 잘라서 붙이고 또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고 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스로틀 가지고 우리가 오토바이 스로틀로 만들 건데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암만 해도 안 돼요. 지금 2시간째 안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터져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자, 노란색 연결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연결합니다. 빨간색. 빨간색을 이렇게 마법에서는 서로 연결을 했죠.
그럼 파업에서는 좀 밑에 놔둘게요. 하단부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 서로 연결해주고. 원래 배선이지, 원래 배선. 원래 배선. 이렇게 연결해주고, 파란색 선.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을 서로 연결하죠. 주황색 선. 이렇게 연결해서, 쇼트바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임시 고정을 하고요. 이제 녹색 선, 스로틀, 얘가 녹색 선이 가속 스로틀 선이에요. 가속선. 가속선이죠. 가속선이죠. 가속선을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쯤에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마지막 까만색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까만색 선을 연결해서 놔두고. 그러면 총몇 선이 연결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으니까 이쪽에 파워 스로틀 선 연결하면 잭이 꼽히겠죠? 꼽히고 그죠? 이쪽 선이 연결이 다 됐으니까 파워를 키고 3단 들어왔죠? 3단 들어오고 돌리면 뭐다가 돌아가요 저렇게. 뭐다가 돌아가죠 이렇게. 예, 모다가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모다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예. 모다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원래 정석이죠. 그런데 얘를 요런 스로틀이나 그다음에 어떤 스로틀이 있었지? 요런 스로틀, 엑셀레이다 킥박스 달린 스로틀, 얘를 이제 달아보거나 할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얘나 그다음 엑셀레이다 있죠, 엑셀레이다 작은 엑셀레이다 요런 거 요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고 싶다. 텀블이나 요런 걸로 아닌 킥박스 달린 엑셀레이다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이 킥박스 달린 LED를 만약에 스로틀을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배선에서 이게 가속 녹색이 가속선이거든요. 가속선을 일단 마이너스 선 일단은 중간에서 달아주고요. 그죠? 마이너스 선 여기니까 마이너스 선 여기죠. 마이너스 선 일단 같이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선을 묶어주고, 그 다음 빨간색 묶어주고, 그죠? 빨간색 맞죠? 혹시나 잔쇼트 터, 날 수도 있으니까. 36불 뜨거, 그러죠? 네. 한쪽만 자꾸 비트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연결이 됐죠. 그럼 얘 스로틀 선, 얘에서 이 텀블 엑셀에서 나오는 스로틀 선을 여기 가속선하고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녹색의 가속선을 기존에 있던 걸 뜯어버리고 혹시 마이너스 쪽에는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캡을 하나 채워두겠습니다. 안전상. 뜯어버렸죠? 그럼 가속선을 얘 가속선으로 지금 연결하면 되잖아요. 얘 선을. 그래서 이 녹색 선 가속 스로틀 레버 선을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붙이면 모다 그냥 막 돌아요. 모다가 왜 돌죠? 왜 도는지 모르겠어요. 모다가. 그렇죠. 지금 봤을 때 제가 이 텀블 스위치를 당기지도 않았어요. 당기지도 않았는데 이 텀블 스위치를 당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텀블 스위치를 이쪽에다가 갖다 대기, 선만 갖다 대기만 돼도 지가 돕니다.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된 거죠. 이 텀블 스위치를 당기지 않고 이 텀블 스위치를 가속선을 이 녹색 선에다가만 이렇게 갖다 대기만 됐는데도 풀로 돌아요. 3단 풀악셀로. 이 텀블 스위치가 그래서 고장난 텀블 스위치가 아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봐도 정상으로 나와요. 풀악셀로 나온단 말이지 얘가. 전압 있는 건 프리볼트인데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아시는 분이 어떤 증상에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1번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썼을 때, 이거를 당겨야지 쭉 돌아가야 되는데, 대기만, 갖다 대기만 돼도 계속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얘가 불량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스로틀 테스트기를 가지고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상인지 아닌지. 얘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 텀블 테스트기 텀블을 가지고 와서 스로틀 테스트기 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줬을 때 당기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엑셀레이터가 정상입니다. 불이 들어오죠 여기. 그래서 얘는 지금 5V 먹으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스로틀 게이지예요. 스로틀 게이지인데 뭐 고장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1V에서 0.5V까지 쭉 올라가서 이제 변이값을 주는데, 근데 얘를 이 스로틀 쪽을 이제 여기다 갖다 대기만 돼도 계속 돌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되고 플러스만 되고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만 되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플러스만 갖다 대보겠습니다. 플러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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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을 시켰죠. 그 다음에 얘를 이 텀블 스위치에 얘의 슬로트 가속선을 지금 컨트롤러로 내려가는 쪽에 갖다 대면 그냥 돌아요. 풀 5V가 흐르는 것처럼 얘를 지시를 때려버립니다. 마이너스 연결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와요. 그럼 얘 텀블 스위치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이런 증상이 없어질까요?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작했을 때, 얘를 텀블로 조작했을 때 이 엄지를 얘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 오토바이 엑셀이나 얘로 바꾸고 싶은데 그것을 작업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악셀레다 선이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빨간색 이 중간에 센터 5V 나오는 그 가속선이죠. 가속선이 이렇게 있죠. 얘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대도 왱 돌고 마이너스 플러스 녹색만 연결해도 왱 돌고 마이너스하고 녹색만 대볼까요? 그러면 가진 않은 그런데 일단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연결했습니다. 마이너스 연결하고 텀블 스위치에 빨간색을 연결하지 않았고
녹색만 갖다 대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플러스 값이 전가가 안 되니까요. 꾹 누르겠습니다. 네, 안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만 연결했을 때 이게 안 가요. 그래서 얘는 변이 값을 먹고 이제 움직이는데 얘는 매칭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신 분이 있던데 이걸 어떻게 이게 블로그를 막 작성을 해놨더라고. 동영상을 얻고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좀 가르쳐 주세요.